드림아마 TV. 오늘은 그림아마가 작은 바다 생물들을 준비했어요. 이 바다 생물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찰흙 속에 바다 생물들을 넣어놓고 뽑기놀이를 해볼 거예요. 파란색 찰흙 안엔 무엇이 들었을까요? 또르르 굴러왔네요. 머리가 망치처럼 생긴 이 친구는 귀상어라고 불리는 망치상어예요. 귀상어는 양옆으로 돌출되어 있는 머리 때문에 다른 상어에 비해 시야가 넓고 후각이 발달해 아주 희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어요. 귀상어 Hammerhead Shark. 하얀색 찰흙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따그닥따그닥 말을 닮은 해마예요. 머리가 말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헤엄치는 실력은 그리 좋진 않지만 바닷물에 몸이 쓸려가지 않게 해초로 꼬리를 감는답니다. 해마는 관 모양의 길쭉한 입으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조그만 새우를 먹어요. 또 짝짓기를 할 때에 암컷 해마는 수컷 해마의 배에 있는 주머니 속에 알을 넣어요. 수컷 해마는 주머니 속 알을 품고 다니다가 새끼를 낳는답니다. 해마 Seahorse. 동글동글 널쩍널쩍한 이 갈색 찰흙 안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하! 별을 닮은 불가사리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불가사리는 극피동물이에요. 재생력이라는 놀라운 마법을 부리죠. 불가사리는 팔이 잘리더라도 새로운 팔을 만들 수 있답니다. 불가사리 Starfish. 조개예요. 두 장의 판판한 껍데기로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연체동물 조개예요. 판 모양의 아가미가 있어 호흡을 하고 먹이를 거르는 역할을 해요. 조개 Clam. 핑크색 찰흙에 숨어져 있던 건 상어였네요. 무시무시하기로 소문난 상어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해양 생태계의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상어 Shark. 물고기가 나왔어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비고기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소탱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물고기 Fish. 핑크색 찰흙 속에는 느릿느릿 달팽이가 들어있었어요. 등에 집을 지고 기어다니는 느림보 달팽이에요.
습기가 많은 곳과 물을 좋아하는 달팽이는 비 오는 날 자주 볼 수 있답니다. 달팽이, snail. 자주색 차르 안에는 우와, 돌고래가 들어있어요. 돌고래들은 빠르게 헤엄치다가도 숨을 쉬기 위해 가끔씩 물 위로 펄쩍 뛰어올라요. 돌고래들은 머릿속 앞부분에 멜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을 이용해서 앞에 물체나 먹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요. 돌고래, dolphin.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 있고 넓적한 이빨이 쥐의 이빨과 닮아서 쥐치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쥐치는 먹이 사냥을 할 때 튀어나온 입을 잘 이용한답니다. 쥐치, Firefish. 큰 집게 다리를 들고 옆으로 걷는 개예요. 한 쌍의 집게 다리와 네 쌍의 걷는 다리가 있어요. 움직일 때는 네 쌍의 다리를 이용해서 옆으로 기어다니지요. 개, crab. 아까 전에 만났던 돌고래 친구네요. 돌고래야, 반가워. 또 만났구나. 돌고래, dolphin. 영화 니모의 주인공 흰동가리예요.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사이에 살아요. 말미잘의 촉수는 톡 쏘는 침으로 가득 덮여 있어요. 하지만 흰동가리의 피부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침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흰동가리, clownfish. 가재는 새우와 개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어요. 짧은 몸통과 긴 꼬리,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작은 머리에 달린 촉수는 새우와도 닮았지요. 가재, crayfish. 까만색 찰흙 속에는 가오리 두 마리가 들어있네요. 서로 모양은 달라도 같은 가오리랍니다. 귀여운 생김새와 달리 꼬리에 독침이 있어 조심해야 해요. 가오리, stingray. 지구상에 사는 동물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동물, 대왕고래예요. 몸집이 큰데 비해 대왕고래는 작은 크릴 새우를 먹고 산답니다. 대왕고래, blue whale. 두 마리의 개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듯이 개는 종류가 매우 많답니다. 개, crab. 바다에서 살지만 육지에서 알을 낳는 거북이에요.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나면 다른 동물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알을 모래로 덮어둔 채 바다로 돌아가요. 거북이 Turtle. 등 지느러미에 가느다란 실모양의 지느러미 가시를 가진 깃대돔이에요. 지느러미 가시는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뻗어 있지만 헤엄칠 때는 물결을 따라 하늘하늘 움직인답니다. 하늘하늘 움직이는 지느러미 가시가 꼭 깃대처럼 보여 깃대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오늘은 플레이도우 색깔 점토도 보고 바다 생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모두 재밌으셨나요? 친구들도 점토에 피규어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바다 생물들을 어떻게 찰흙 속으로 넣었는지 한번 볼까요?
집에서 즐거운 놀이 해보세요.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